오늘은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3에서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한데요.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후까지 울릉도, 독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부터 다시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가 되겠고 낮에는 3도에서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일부 충북, 그리고 전북 동부와 경북 내륙은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습니다. 최근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경각심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그리고 동해 중부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안 포근했던 터라 오늘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